타이틀이 근데 너무 인상적이다. 이 게임은 아버지를 미국으로 보내버릴 만한 심한 패드립이 들어있습니다. 정말요? 이거 방송돼요 이거? 내 이름은 이기철. 난 오래전 내 짱녀가 있었다. 그의 이름은 희선이.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못되게 굴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.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기로 가기로 했다. 희철아, 오랜만이야.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야? 저 희선아,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뭔데? 내가 예전에 못되게 굴어가지고 정말 미안해. 이 여기 기철이 눈 이거 잘 보니까 무슨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눈 같아. 아니야, 이미 잊은 일인데 굳이 착각까지 하려고 그래. 정말? 그럼 우리 친구처럼 지낼까? 근데 나도 너한테 예전부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. 뭔데? 그건 바로 아, 그렇지. 돌려받아야지. 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몇 날인데 내가 그렇게 쉽게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았니? 내가 이날 말을 위해 칼을 갈았지.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. 저기 입이 저러면은 싸운다. 잠깐만. 헤드림, 고무줄총, 만화책 보기, 방어 떨리고 그냥 때릴게요 일단. 세상에! 기철아, 너희 아버지는 내가 잘 미국으로 보내드릴게.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. 잡아야 된다. 아니, 동네 산악기로 유명한 개들이잖아. 이빨이 보통 그게 물리면 사망인데. 개? 이 개 누구지? 알아. 그래, 당장 꺼져. 얘는 더 알아. 그래봤자 개새끼들 뿐이야. 겁먹을 거 없어. 이빨 맛 좀 볼래? 처신 잘하라고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지? 세이브. 이거는 팩트인데? 한 마리는 개가 아니에요. 콜. 소리 뭐야? 아니,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? 이게 스파이인 것 같은데? 그러게 말이야. 누가 봐도 강아지잖아. 개한테 이런 부리가 있었냐? 부리는 조류나 고양이들에게만 달려있는데. 부리가 고양이한테 달려있대요. 이 세계관에서는 부리는 고양이한테도 달려있다고 합니다. 진실의 방으로 이런 개... 옮길 수 있다. 옮길 수 있네요. 여기서 근데 만약에 다른 부위 골랐으면 나 어떻게 된 거야? 확인 좀 해볼게요. 아! 형 나랑 싸워! 아! 아니! 뭐야 1이야! 야 1이야! 아, 세상에! 땡구야! 얘들아, 이 새끼 발바라! 그게 무슨 소리야 땡구야! 맨날 나 개패듯이 패면서 밥 한 번 제대로 준 적도 없는 새끼가 무슨 주인이냐! 개는 개니까 개패듯이 패는 거 아닐까? 개를 무시하더니 너가 그런 것도 사람이냐? 안 패고 뭐해 새끼들아! 아니! 아, 싸운다! 당연히 질게 뻔하잖아! 아야야야야! 넘어가자. 위로 갈게요. 위로는 좀 어려워. 아닌가? 아닌가? 아니네요. 종이 있는 쟤는 뭐죠? 여기는 뭐고, 저 위에 애는 뭐야? 어이 학생, 크림빵 파는데 좀 살래? 네, 아니요, 싸우자. 전투민족이냐? 무슨 처음부터 보자마자 싸우냐고 그래? 때리면 폐륜이요? 때리면 폐륜이요? 아니! 아,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건드렸다고! 기영이 친구 도승이에요. 아, 도승이다.
나한테 무슨 여권이지? 국띵 주지? 너 나보고 국띵이라고? 너네 엄마가 너 다... 네? 네? 아니야 근데 너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 안 나와가 지금 무슨 되게 심한 욕처럼 들리는데 저 어릴 때 엄마 저 어디서 태어났어요? 그러면은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거 되게 전통적인 둘러대기 말이었어요. 다리 밑에서 주워온 도승이 어야! 얘는 근데 아니 아 난 전투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뭐 임마 아니 아니 전투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 굳이 안 쓸라 그랬는데 도어저스크님 천원 구원 감사합니다. 저 정말 잘 어울린다. 지금 상황에 딱 알맞는 그거 아니야? 이겼다. 역시 이게 제일 세구나. 나 형 이거 안 쓸라 그랬거든. 건전한 방송하고 싶어서. 알피지 메이드님 천원 구원 감사합니다. 그죠. 돈의 이미지 딱 맞죠? 딱 맞지 딱! 상황에. 아니 저 형 기용이 형 아니야? 아니 이런 젠장 도대체 왜 내 앞길을 막는 놈이 이렇게 일을 많은 거야? 형 동생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형이 책임지시죠? 와따 요즘에 국딩이 중딩한테 그런 말도 된다니? 제가 당수가 3단입니다. 꼰대지자리 형 각자께 비성숙하시네요. 그럼 우리 자랑스러운 형님께 공포의 쓴맛을 보여드리도록 하죠. 고자가 됐냐? 왜? 한순간에 네 이름이 밝혀지기 싫다면 비키는 게 좋을 거야 임마! 내가 그러길래 고자가 됐다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군요. 다행이다. 어야! 이거 제작자분이 상당히 그 검정 고무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.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이상한 싸구려들이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이 정도도 근데 이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라 젊은이야. 팔로우 감사합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전 세계 통일장이잖아. 전쟁 당시 북한군의 탱크 수십 대를 박살을 내버렸다나 뭐라나?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싸우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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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거 그거잖아. 그 포켓몬스터 그 칠색조. 칠색조 타워에 그 막고 있는 걔잖아요. 걔 그 칠색조 타워. 어우 징그러워. 그렇게 기철이는 사망하여 아버지와 함께 미국을 갔다고 한다. 무지개 다리를 건넜구나. 저기 라면이 참 맛있게 익었구만. 라면이요? 여기요? 라면이 참 맛있게 익었구만. 어디 형제인데. 나 오른쪽 가고 싶은데. 잠깐만 오른쪽 볼래요. 오른쪽. 나 오른쪽 볼래요. 여기도 뭐 있잖아.
여기가 맞군요. 아니 기철이가 잘못했으면 기철이를 미국으로 보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요? 한유씨 갈 때는 고백하셔야죠. 이런 시부러요.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? 기철이 이 호로로 자식아, 네가 감히 애비를 팔아넘겨? 아버지 저 녀석이 그냥 복수하려고 한 거라니까요. 세상에 죽었다. 이리 와 기철아. 돌진을 할 모양인데 피한다, 맞서 싸운다. 당연히 피해야죠. 그렇지. 뭐야 이거.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나봐. 아시겠죠? 여러분들은 남의 가정을 건들지 않고 착하게 사셔야 돼요. 나중에 보면 이 게임 만든 제작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? 스토리 전개도 무슨 이따로 지어놓고 일로 와도 라면을 끓여고. 무서워서 칼 엔딩 수고. 아, 다른 분기 보고 싶은데요? 아,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구나. 아 뭐야 끝났어. 아, 다른 연출 있을 줄 알았는데. 아 끝났어.